고가의 장비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서도 원격으로 영상 메모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다던가, 혹은 휴대폰 혹은 컴퓨터, 또 원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장비들을 이 DID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DID 바탕 화면에 있는 하단에 점 6개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의 상단에 보면 여기 앱 검색 있죠? 이걸 누르셔가지고 애니데스크를 검색합니다. ANYDESK입니다. 그러면 이런 앱 모양이 나와요. 이거를 DID에다가 설치를 해주세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바탕화면에 가서 제가 설치한 애니데스크를 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원격으로 집을 내놓고 중계를 하는 사람이든 오기는 꺼려해요. 그럼 물건은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애니데스크를 깔려고 해요. 물론 화상 대화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DID가 있는데 큰 화면에서 물건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PC 화면을 띄울 때도 쓰고, 어쨌든 모든 이걸 깐 모든 기계를 이 화면으로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애니데스크를 활용해서 현장에 있는 집주인이거나 혹은 나가 있는 실장님한테 자, 띄워달라고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 기기마다 이런 기기 번호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기계 번호를 여기다가 적고 화살표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깔려 있으니까 제 휴대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승인을 기다립니다 하는데 휴대폰에선 이렇게 승인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승인만 눌러주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시작. 네, 다시요. 네. 승인 누르고 지금 시작 눌러주시면 제 휴대폰 화면이에요. 이러면 상대방 쪽에서는 그냥 여기 앱 중에 전 카메라를 열 거예요. 카메라를 열어서 카메라의 동영상 부분에 보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꼬불꼬불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이렇게 제가 저희 회의실 모습을 이렇게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쪽 먼 거리에서 집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상단에 여기 요런 부분 있죠? 요거를 휴대폰에서 눌러요. 요즘 최근 휴대폰에서 있는 기능인데 최근 휴대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펜 기능이 있어요. 펜 기능. 펜으로 여기다가 메모를 할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동부간선도로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디고요. 이런 설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에다가 여기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주출입구인데 이런 어떤 영상에다가 이런 메모도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돌리니까 메모를 했던 것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죠. 이런 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플레이스토어 DID와 휴대폰 혹은 PC에 각각 애니데스크를 깔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용한 팁이죠. 고가의 장비가 별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는 부동산 DID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